안녕하세요. 네, BJ 쭈니의 향기 나는 정책 자금 세 번째 방송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세 번째 방송,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세 번째가 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조금 기분이 막썩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요. 이제 BJ 그 카이님, 거기서 봤어요. 봤는데, 그뭐 끌어당김의 법칙. 네. 계속 부정적일 때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웃어가지고 좋은 거를 계속 끌어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따라 미래가 바뀔 뿐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고요. 네. 자, 목차를 이제 보시면, 네, 특허. 특허. 특허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뭐 데이터가 뭐큰 걸까요? 네, 빅데이터. 맞아요. 큰 데이터 맞아요. 데이터가 크면 빅데이터. 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 추천 과제. 이 순서대로 지금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네요. 제가 크게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커집니다. 와우.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네, 그, 특허, 그 정부랑 그 발명자 안에 서로 이렇게 상호 계약을 맺는 거고요. 네, 발명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돼요. 자, 이거 특허가 독점적인 기술을 특허로 하는 건 좋은데,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정부가 특정 기간 동안 발명에 그래서 독점적 사용을 보장은 해줘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 공개가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죠. 네, 그래서 굳이 특허를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또 이것도 작아지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요. 네. 그 특허 출원, 특허를 출원하는 거예요. 네, 이 특허 출원이란 그 서류로 이렇게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때 협회장님이 강의할 때 마술을 한번 보여줬어요. 특허를 출원한다는 거. 몇 개나 할수 있을까요? 한 시간 주면. 저는 하나 한다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하나를 어떻게 해요? 그한 시간 만에. 하루 종일 저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협회장님 강의를 들으시면, 한 시간에 10개도 할수 있어요. 이게 마법적인 강의고요. 그래서 이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 있으니까, 네, 신청은 해주시면 되고요. 네, 깨알홍보입니다. 깨알홍보. 네. 자,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얻는다. 그러면 특허권을 얻는다. 자, 먼저 특허를 이렇게 출원하면, 네, 먼저 얻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선점이에요.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이거 특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렇게 선점을 한 자가 모든 걸 차지합니다. 네. 이게 채팅창이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채팅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연어패님, 나가셨나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아, 이게 아직 긴장이 되나봐요, 아직도. 큰일이에요. 연어패님을 다시 부르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아, 참, 이렇게 또 실수를 했어요. 아, 그래도 꿋꿋이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실용신안. 그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의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 네,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고안해내는 걸 실용신안이라고 하는데, 특허랑 내용이 뭐 거의 똑같죠. 거의 이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아, 연합회님 나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특허와 실용신안. 1111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채팅창을 못 봤어요. 1이 4개. 저도 1 진짜 좋아요. 항상 이게 차 번호가 1111 돼 있으면, 부러워요. 돈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자, 이제 특허랑 그 실용신안 간단한 또 차이를 볼 텐데요. 보시면요. 이 정도 크기가 딱 적당하겠네요. 네, 특허의 경우에는 그 발명의 실시 등의 엄격한 요건. 네, 엄격한 요건. 방번호, 네네. 아, 방번호. 그러시군요. 네. 그 실용신안.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이러한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참 편하죠. 그래도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특허는 또 물건의 발명과 그 방법의 발명 두 가지를 특허를 낼수 있는데, 그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 발명에 한정된다는 게 그런 한계가 있죠. 네, 또 그리고 존속 기간, 권리 기간이 20년, 특허는 20년인 반면에 실용신안은 지금 10년, 10년 차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또 특허의 장점을 보시면 보호 대상이 그래도 넓어요. 좀 이렇게 폭넓게 보호가 된답니다. 네. 대신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이렇게 17,000원의 출원료를, 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특허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38,00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또 이게 예를 들어보면요. 연합회님 오셨네요. 아, 연합회님. 제가 저번 주에 못 보고, 이번 주에는 제가 채팅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채팅을 제가. 다행히 채팅을 켜서 연합회님을 다시 만났네요. 이런 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생방 맞아요. 아, 제가 아까 실수해가지고 채팅창을 안 켰어요.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감격스러워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손을, 네, 가슴에 올리고, 네. 네, 출원료를 38,000원이라고 이렇게 딱 하고요. 심사청구료를 13만원. 이렇게 한대요. 네, 그리고 1항당 4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하네요.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그 사망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기본료 38,000원. 그리고 그 심사청구료 13만원. 그 사망에 따른 4만원. 그 항당 4만원이라 했죠? 그 곱하기 3을 해서 12만원. 하면 이게 다 더하면 얼마죠? 제 암산이 빠릅니다. 네. 28만 8천원.
이거 안 보고도 이제 금방 합니다. 네. 자, 요나페님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네. 아, 처음에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 인사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아, 꼬이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도 아까 목차는 보셨죠? 네. 지금 방에 있는 분들 다 소중합니다. 네. 1111님, 연하피님. 네.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봐주시고, 이런 게 되게 힘이 돼요. 제가 세 번째 방송 때는 또 이게 채팅으로, 채팅으로 또 실수를 했는데, 원래, 아, 네, 아니요. 아, 네. 그때까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연합회님. 그럼 나가시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어떤 걸까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했죠. 큰 데이터. 큰 데이터, 비슷해요, 진짜. 데이터가 큰거 맞아요. 그럼 데이터란 그 정보를 가진 모든 값, 의미 있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항상. 네. 사람이나 자동기기 그 이거를 처리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을 뜻한다. 어떠한 사실, 개념 또는 명령, 개념이나 명령,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 실험이나 그 관측 결과로 얻은 수치 이런 거죠. 요즘에는 진짜 이런 데이터 자체가 너무 분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쇼핑몰을 간단히 할 때도 그 호스팅 그 업체 또 그리고 제가 이용하는 스토어팜이나 그 소셜 그쪽에서 다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이 돼요. 방문자 수는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그 누가 연령대 그리고 선호하는 제품들 이게 보시면 희한하게 왔다 갔다 제 인터넷 클릭을 하면요 그게 다 데이터로 남고 그걸 광고를 활용해요 기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현상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어떤 물건을 보고 딱 인터넷을 끄고 다음날 일어나서 인터넷을 켰는데 밑에 하단에 나와요. 하단에 그 광고 목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클릭을 하죠? 그게 낚이는 겁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역시 별풍 당당 초콜릿. 저도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네. 비록 채팅창을 안 봤었지만. 또한 그 저희가 문자로 자주 받을 거예요. 무슨 쇼핑이나 이런 거 광고 문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그냥 막 왔는데 요즘에는 데이터로 분석해요. 정말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사고 싶은 거였는데 이랬는데 이런 게막 오는 거예요. 신기할 필요 없어요. 다 저희가 이렇게 클릭해서 접속한 흔적입니다. 참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를 아직 설명 안 했죠. 네, 빅데이터. 저는 항상 쉽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이건 쉬운 길로 가야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네, 빅데이터.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긴 데이터도 있고 파란색 데이터 그리고 주황색 데이터. 저런 색 데이터도 있고요. 이런 게 모여서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거죠. 네.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예요. 네. 빅데이터에서 저는 참 거창한 건줄 알았는데 데이터가 모이면 빅데이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스파 브랜드 정말 많죠, 요즘에. 스파 브랜드 뭐죠? 네. 직접 제조해서
유통까지 하는 브랜드인데, 좀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죠? 특히 지금 유명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유니클로, 자라, 그리고 H&M. 많이 보셨죠? 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금 부평 쪽에 사는데, 제 강남 쪽 유니클로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유니클로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부평점이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요. 조금 이렇게 트렌드에 앞서간다 해야 되나? 패션이? 네. 진짜 특이한 제품들도 많고요. 또 특징이 소량 생산합니다. 소량 생산. 소량 생산해서 특정 지역에 데이터로 분석해서 특정 지역에 잘 나가는 물품을 뿌립니다. 그 나간 물품은 또 들어오진 않아요. 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물품이 또 생겨서 판매되는데 2주밖에 안 걸린대요. 그거 역시 데이터로 분석해서 정확한 결과를 딱 나타낸 겁니다. 자라. 스파 브랜드. 아, 좀 전에 그 설명드린 거. 맞습니다. 제가 그 무슨 영어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조를 해요. 공장에서 제조를 하여, 유통까지, 유통을 하는데, 그거를 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해서, 유통하는 업체.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네, 패스. 항상,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당황해서 목이 잠겼습니다. 모르면 패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BJ 카이님 보니까 패스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겨울에 또 스파 하면 또 온천이죠. 네. 요즘에 스파 시설이 참잘돼 있어요. 자꾸 농담하게 되네요. 네. 자, 이제 좀 진지하게 갑니다. 네. 자라 하면, 그, 스페인의 자라. 엄청나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삼성 정도 보시면 돼요. 진짜. 엄청난 대기업이고요. 우리나라 그 백화점의 자라도 제품이 많은데, 갈 때마다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누구 선물을 해주려고 그 자라를 갔는데, 그때 자라에서 본 옷이 일주일 뒤에 갔더니 없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쫙 진열되어 있고, 그게 더 이뻐요. 더 이뻐서 또 샀죠. 특히, 여성 브랜드 쪽으로 좀 괜찮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네. H&M도 뭐 이렇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업체라고 그 브랜드라고 보는데, 솔직히 제가 별로 H&M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이게 자기 스타일도 좀 반영이 돼요. 근데 저는 유니클로랑 자라를 좋아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월마트. 저희 그 세상의 유통의 흐름을 바꿔놓은 월마트. 엄청납니다, 월마트. 1960년대 그 초반에 나왔죠. 그래서 원래 보통 저희는 당연히 유통 구조가, 자, 공장에서 생산해서 총판 업체를 거쳐서 도매, 그리고 소매점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보통 물건을 당연히 사는 게 상식입니다, 저희 과거에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이마트가 있죠. 우리나라 이마트예요, 월마트는. 네. 이렇게 할인점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거를 할인점에서 소비자들 싸게 살수 있어요. 유통의 흐름을 바꿔놓은 월마트. 대단합니다. 월마트 가문이 그 부자 순위 12위권부터 한 15위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냥
그 유통 마진이 엄청나다는 거죠. 과거에는 제조업자가 왕이라면, 지금 유통업자가 왕이다. 네. 이거 뭐책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겟 뭐죠? 이거 사격일까요? 사격다 관역? 아. 그쵸. 한국에서는 이마트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이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쵸. 자, 타겟을 설정해서 쏜다. 그게 아니죠. 저 이건 타겟이라는 마트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기사에서 나왔는데, 타겟이 딸의 임신 소식을 먼저 알았다. 딸의 임신 소식을 먼저 알았대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 따님이 애기 용품, 애기 코너 이런 데를 그 예비 엄마들이 다니는 코너를 막 다니는 거예요. 타겟 마트를 올 때마다. 그래서 집으로 딱 편지가 날라갑니다. 딸의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그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왜냐면 딸이 좀 나이가 어렸었나 봐요. 그리고 아무튼 좀 안타까운 그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전화해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딸은 임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그 편지를 주죠? 이러면서 몹시 분개하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사실은 임신이었대요. 아, 참. 이게 데이터 분석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제가 강의하는 거 괜찮나요? 아니, 강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죠. 네. 방송하는 거 괜찮나요? 저는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그게 또제 매력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이게 심각하게 말하는 또 재주가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해져요. 네. 자. 매력, 인정. 한정? 시력이 좋은데, 인정이었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방송을 하는 게 재밌어요, 되게. 몰랐는데. 별풍선. 이 아닌 초콜릿 정말 맛있겠어요. 이따 가면서 초콜릿을 하나 먹어야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더워도 초콜릿이 땡기더라고요. 참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원래 겨울에 초콜릿이 땡겨야 되는데 네. 자, 빅데이터 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참 활용 사례가 많아요. 자, 맥도날드랑 버거킹. 맥도날드랑 버거킹. 맥도날드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에 햄버거를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시는데. 특히 어머님이 좀 콜라 이런 걸좀 싫어하십니다. 많이 먹죠, 밖에서는. 네. 이게 또 별미예요. 한 번씩 먹으면. 네. 너무 자주 먹어서 문제지. 자, 이런. 잠깐만요. 아, 오늘 목이 좀 잠겨가지고, 네. 이런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요. 특히 맥도날드는 그 소도축부터 시작해서 그 패티가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딱 나가는 개수가 있죠. 그게 오차가 없대요. 참 알바생 경험으로 들어보면 오차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맥도날드에서 오차가 없대요. 네. 전 맥도날드를 믿습니다. 맥도날드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직업이 없어지는 거. 다 좋은데, 그쵸, 요즘에. 아, 그거 진짜 맥도날드. 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밀리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아 이건 또그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 우리나라 치킨집이 그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치킨집보다 많아야죠. 아. 저는 우리나라 치킨집이 많지만 맥도날드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치킨집 너무 많아요. 네, 버거킹. 버거킹. 또이 둘의 공통점이 참 요즘에 가면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네. 또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말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네.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는 깊게 안 하고 좀 이렇게 겉을 많이 봅니다. 헤드라인. 헤드라인. 네. 보면 요즘 알바생들이 없어요. 아, 이 지금 인력난인데 알바생들을 많이 뽑아야지. 거기다가 지금 기계를 딱 세워놓으니까 주문하는데 카운터에 그래도 넓은 매장은 두 명은 있어요. 근데 두 명이 뭡니까? 원래는 한 다섯 명, 여섯 명에서 있었는데 좀 이렇게 기계 도입을 조금 늦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편리해져서 문제입니다. 참 이렇게 빅데이터랑 이렇게 무인화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참 우리 사회가 인력난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도 빅데이터가 정리가 됐죠. 이게 제가 이렇게 아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하나 가면서 제가 빅데이터를 핵심을 딱 집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빅데이터에 대해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별이 뜨네요. 원래 별은 하나가 있을 때가 그쵸, 하나로 열혈팬이 됐어요. 별은 하나가 있을 때가 딱 아름다운 거예요. 별이 너무 많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 많은 것보다 딱 하나가 포인트죠. 이렇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웃음이 나게 해주시는 당당님, 별풍 당당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 과제는 자 살짝 옮겨서 아, 또 이게 역시 네, 제가 맞춘 크기가 최적인 것 같아요. 2017년 4차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 산업 융자가 좀 안타까워요. 제가 스포츠 산업을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하는데 융자가 좀 안타깝네요. 전 지원이면 너무 좋을 텐데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딥니까? 네. 항상 정신미 사이트는 유용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항상 저는 좋아하는 거 하나를 추천 과제로 합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네.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17년 4차 스포츠 산업 융자 산업을 이게 딱,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데 입을 막아주시네요. 역시 별풍선은 최고예요. 제가 옛날부터 참 별사탕을 좋아했는데. 별사탕보단 달콤합니다. 관심 있는 스포츠 업체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총 융자 규모 14,789백만 원. 참 규모가 커요. 네. 항상 100만 원으로 끝나더라고요. 지원 사업은 융자 산업도 그렇고요. 그 사업 예산 그 제가 당구장 표시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사업 예산 관계로 차입 신청 순서대로 융자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건좀 작게 봐야 돼요. 아, 그쵸. 네. 14,789백만 원. 그쵸. 1억 4천. 네. 제가 또 이게 숫자 나와 있는 대로 읽은 겁니다. 아,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쳐봤어요. 근데, 네, 1억 4천. 자, 융자 대상 업체. 아닙니다.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못해요. 별풍선 늘 자꾸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회님 나가시는 빈자리가 가득 찬것 같아요. 네. 민간 체육시설 업체. 그리고 체육용구 생산 업체. 그 다음, 스포츠 서비스 업체. 와. 자, 융자 이유를 보시면요. 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 17년 3, 4분기. 아, 4분의 3이니까 그 3분기겠죠. 네. 기준 그 1.87% 분기별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네. 금리가 참 낮네요. 자, 이거는 글씨가 작은 관계로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www.kspo.or.kr 들어가시면, 네. 다운로드란에서 그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 이거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은 그 정세미 카페에 들어가시면 정말 많고요. 참,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 R&D 지도사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아요. 굳이 꼭 이렇게 컨설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또할수 있는 또 그런 나아갈 이걸 뭐라고 하죠? 네, 확장성. 네, 확장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해서 저는 배운 걸다 기억 못해서 궁금할 때마다 책을 보거나 네, 사이트를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배운 거를 또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 아닙니다. 저 같이 R&D 지도사 교육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은 딱 여기까지고요. 결국 연합회님 안 오시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많아요. 1111님, 또 감사합니다. 지금 별풍당당님, 별풍선도 감사하고요. 네. 제 다음 시간에 진짜 채팅창 실수를 안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이게 창이 두 개잖아요. 멀티캡을 잘못 켰는데,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마음에. 아닙니다. 제그두 가지를 유의해서, 네. 다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11시. 예, 아.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방송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표정이 좀, 큰손이 아닙니다. 같이, 이게, 방송을 하는 동안, 오늘이요? 아, 제가, 그냥, 아, 진짜 그랬죠. 아, 제가, 오늘 다운이 됐는데,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한 번만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네. 굳이, 이게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 괜찮아집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4, 3, 2, 1.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